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보수 정당인 바른정당이 오늘 대구에서 시당 창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 대구에 또 다른 보수 정당이 등장하면서 지역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보수 정당 바른정당이 깨끗한 보수,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를 기치로 내걸고 대구 시당을 창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패권주의는 청산되어야 됩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한 정당 사라져야 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바른정당은 25일 대선 출마 선언 방침을 밝힌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자신들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지지세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의 아들 저 유승민이 이번에 큰일 날수 있도록 동지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수파를 대표하는 바른정당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현역 의원이 2명뿐인 대구 경북 지역의 세력 확장을 위해 사선 의원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구시당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 아직도 8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해가지고 빨리 바른 정당으로 옮겨서 하나로 힘모으자고 하고 다 땡겨오십시오. 보수의 성지이자 새누리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 새로운 보수 정당 바른 정당이 출범하면서 대구 정치판이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서포터즈 회원 등 400여 명은 바른정당 대구시당 창당대회가 열린 수성대학교 입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